닥치고 현장, 부동산에 미치다의 저자 이성주 작가님을 모시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닥치고 현장, 부동산에 미치다, 현장답사 바이블. 이 책만 있으면 현장답사에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책을 이번에 제가 출간하게 됐습니다. 오늘 또 이건복 우리 PD님을 통해서 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반갑습니다. 나와! 이성주입니다. 아, 역시 에너지가 넘치시는데요. 아, 지금까지 모셨던 분들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에너지가 아마 투자로 이어지면서 큰 성과를 내신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대략적인 투자하신 것들 좀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투자를, 제가 원래 네. 어린 시절에 운동선수였었습니다. 아, 운동선수였었는데, 네. 되게 지금 젊어 보이죠? 네. 어떤 분들은 20대 아니냐? 네, 20대 진짜. 30대 아니냐? 네. 뭐, 30대 초반 아니냐? 네. 이러는데. 제가 좀 나이가 좀 있습니다. 아, 예, 40대 중반. 40대 중반이세요? 네. 네. 와, 놀라운데. 네, 다들 보면 이제 젊은 친구라고 보는 네.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다가, 예, 원래는 제가 꿈이 이제 챔피언. 네. 근데 이 장충체육관에서는 관장님의 조금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운동을 접고, 네. 군대를 이제 특전사를. 군대를. 근데 좀 네. 여러 가지 좀 스토리가 있어요. 뭐 네. 다들 보면 제 스토리만 얘기해도 한번 시간 가는 줄 모를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마른 나면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나면 한양으로 가라는 네. 말처럼 그 꿈을 안고 이제 서로 올라온 계기가 이제 한 24년 됐죠. 네. 그 서로 올라와서 처음에 시작했던 게 이제 명동 쪽에서. 네. 제가 이 부동산, 그때는 어떻게 보면 명동에 거의 돈이 다 모이는 그런 네.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제가 일을 제대로 좀 배웠죠. 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을 또 접하기도 지금처럼 이렇게 좀 대출이 원활하지 않는 네. 그런 시절에 내가 부동산을 어떻게 매입을 하고 또 네. 돈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분을 네. 내가 모셨던 그 분을 통해서 내가 부동산을 첫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뭐 땅이든 상가든 네. 아파트든 만들어지는 부동산을 네. 되게 좋아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만들어진 부동산보다는. 아, 그러니까 이제 네. 뭐 건물 짓는다든지 뭐 건물 짓는다든지 뭐 고친다든지 아,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숨이 간당간당한 게 뭐냐면은 네. 땅을 매입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짓는데 항상 보면 짓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투자금에서 목이 마를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1, 2억 때문에 물론 그 건축주는 이제 모든 은행 1금융, 2금융을 다 이제 대출을 받은 상황이니까 네. 꼭 보면 이제 마중에 3금융이라든지 이제 대부 쪽으로 이제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명동 사무실 찾아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거를 풀어주고 좀 이렇게 하는 그런 네. 역할을 하다 보니까는 네. 그런 어린 시절에 20대 때 이제 그러면서 내가 많이 배웠는데 네. 제가 외모는 강남 이제 스타일이지만 고향은 또 네.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경남 함안입니다. 네, 네. 산천 초목이 푸른 데서 자라다 보니까 아, 네. 좀 품앗이 상부상조 네. 그래서 좀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좀 도와주고 싶고 뭐 이런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내가 그때 모셨던 부분하고 계속 있었으면은 아마 명동에 건물을 내가 많이 와. 수십 채를 가지고 있었을 네. 사람이었겠죠. 네. 근데 이제 계속 하다가 네. 어떤 사람을 밟고 네. 뭐 일어서는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하면서 이제 좀 그분에서 나온 케이스가 된 거죠. 네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요즘 같이 이제 돈 구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20이 이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20대가 많습니까? 30대가 많습니까?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아, 40대. 그럼 40대면 네. 어느 정도 뭐 돈은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네, 이제 네. 이게 20대 분들이 보면 가장 열정이 좋고 이제 어떤 책을 읽더라도 빨리빨리 자기가 그쵸? 또 소화할 네, 수 있지만 네. 돈이 없으니까. 그쵸. 20대는. 네. 그 30대는 이제 조금 이제 열정도 있고 돈도 좀 모았는데 아이 키운다고 또 정신이 없고 시간이 없죠. 또 40대는 오케이 이제 돈도 있고 이제 네. 애들도 좀 컸으니까 하려고 하는데 네. 성진이 공무원 성진이라든지 나중에 내 꿈을 향해서 네. 자영업자로서의 어떤 계속 키워나가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네. 또 투자를 외면하게 되고 이제 50대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니까 좀 눈도 안 좋고 네. 무릎 관절도 안 좋고 네. 이런 경우가 많은데 돈을 구하려면 어떻게 보면 40대의 주 포인트이시라면은 내 꿈은 잠시 좀 내려놓고 지금 네. 아마 자괴감에 빠진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많죠, 많죠. 뭐 이제 나는 열심히 살아왔고 공무원으로서 살아왔고 또 자영업자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쵸.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 그렇죠, 그렇죠. 네. 2년이라는 게 이렇게 길어지니까는 그쵸. 그동안에 내가 나도 자주 이렇게 외곽으로 밥 먹으러 가는 맛집이 있는데 네. 그 사장님들이 문 닫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동안 벌었던 거를 이렇게 이제 까먹는 거지. 네. 뭐 이런 상황에 또 봉착되다 보면은 자괴감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나는 열심히 회사를 다녔는데 네.
그동안 그냥 열심히 회사도 안 다닌 친구가 집을 샀는데 그 친구는 서울이라면 10억, 그쵸. 20억 네. 뭐 올랐다고 하고 그쵸. 저기는 5억 불라면 네. 답이 없는데 또 그런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 40대가 주력을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 네. 대출을 급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네. 대출을 받든지 네.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든지 퇴직금 대출을 네. 받든지 은행은 5천 개가 넘습니다. 네. 그 은행 중에서 내가 어떻게 돈을 대출을 융통 있게 받아서 이걸 가지고 돈이 먼저, 내 책에 보면 투자금이 먼저냐 투자처가 네. 먼저냐가 나오는데 네. 투자 둘 다 중요한 건 저는 투자처가 먼저 생각하거든요. 돈을 구해놨는데 네. 투자할 데가 없으면 계속 그냥 은행 이자만 내가 내는 거잖아요. 네. 1년 동안. 그러면 또 강의를 책을 읽다 보면 그냥 책을 읽다 보면 계속 책만 읽게 돼. 그쵸. 그러면은 이제 정보의 넘치는 홍수 속에서 이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것도 맞는 것 같기도 그쵸, 하고 예. 그러면 이제 책을 읽었는데 그 사람이 팬이 됐어. 네. 예를 들어서 닥치고 이제 부동산에 미치다 책을 읽었어. 그럼 나무 이성주 님한테 팬이 된 거야. 네. 그러면 또 다른 걸 배우고 강의만 듣다 보면 또 이 단톡방에 요즘에 SNS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쵸, 단톡방 그쵸. 카페 네. 뭐 이쪽에 또 기웃기웃거리다 보면은 여기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네. 이러다 보면 투자는 못하고 또 나이가 40대인 분들은 의심이 많아. 맞아요. 그리고 또 돈을 벌고 싶은데 네. 의심이 많아. 네. 왜냐면 그렇게 살아오면서 많이 뒤었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과연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래 하다 보면 우왕좌왕하다 보면은 우물쭈물하다 보면 내일 줄 알았다. 그 지나고 나면 막 몇 천씩 올라가고 그러면 투자 못 하는 거야. 그렇죠. 맞지 않아요? 네. 또 청년 그린다고 또 우물쭈물하다 보면 또 놓치게 되고 그쵸. 청년도 안 네. 되고 또 투자하려 하니까 과거에 얼마였는데 갑자기 몇 달 사이 올라가 버리니까는 또 결정도 못하고 네, 못 사고 되죠. 그러니까 네. 계속 집에 있는 그분하고 싸우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대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저는 또 투기를 조작하는 그런 세력은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또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계신다면은 네. 투기를 조작하기보다는 적어도 네. 나의 피 같은 돈을 대출을 받든 아니면 가지고 종잣돈을 네. 모았다고 치면은 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확신이 들면은 네. 한번 투자를 해봐야 경험이 중요하다. 경험 없이 자전거를 말로 배우는 사람의 말을 책을 읽고 남의 경험이잖아. 그것도 배우면. 네, 그렇죠. 근데 본인이 해봐야 돼요. 맞아요. 해봐야 이렇구나라는 어떤 메커니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투자에 어떤 자신감이 쌓일 것 같다고 난 보니까 그렇게 한번 실천을 해보고 투자금도 그렇게 마련해서 조그만 거라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요즘에 그 부동산 투자를 이제 본격화되면서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강의도 하시고 책도 대신 하잖아요. 네네. 그 부동산 책들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데이터를 중시하시는 분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현장을 중시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작가님은 이제 현장 굉장히 중요시하시는 네네. 분이더라고요. 네네. 혹시 그 현장을 더 중요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네. 결혼하셨어요 혹시? 아, 안 했습니다. 결혼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네. 연애를 책으로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연애 네. 박사들은 말은 잘해. 네. 야, 혈액형 A형 여자는 네. 이렇게 해줘야 돼. 네. 혈액형 B형 여자는 이렇게 해줘야 네. 돼. 그리고 술을 먹을 때는 이렇게 하고 해야 돼. 근데 네. 다 필요 없어요. 예쁘고 잘생기면 끝나는 거야. 아, 그런 거예요? 맞잖아요. 네. 계획은 정말 거창하게 멋지게 세웠는데 네. 막상 경험이 없으면은 네. 이제 책대로만 하다 보면은 네. 항상 남녀 사이가 변수가 많다. 부동산 또한 네. 그 사람들의 경험, 그 네. 사람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감정이 입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네. 재책을 입고 부동산에 갔더라도 나는 부동산 소장님한테 경험이 있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소장님이 내공을 느낀단 말이죠. 네. 근데 그렇죠. 초보들은 책을 읽고 똑같이 해보려고 하지만 처음에 버벅거려 말을 이게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은 카메라 울렁증 있는 사람들은 네. 그렇죠. 머리가 하얘지고 말을 네. 못해. 네.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많은 경험이 있고 촬영을 하고 또 대인 기피증이 없고 이런 사람이 이런 경험이 있어야 지금 얘기를 네,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론으로는 너무 전문가야. 세금부터 물어보면 다 말을 해. 네. 근데 이렇게 딱 나오면 카메라 오른쪽에 네. 되면 머리 하얘지고 그동안 말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들도 네. 말을 못하게도 버벅거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살면서 모든 것들은 네. 실전이 중요하다. 단 사이트, 그러니까 흐름은 알아야 되니까 네. KBGC를 통해서 네. 요즘 어느 지역에 뜨는지 네. 정부 정책은 어떻게 나오면 정부 정책이 이번 보도자료가 있잖아요. 네.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이나 네. 국토부나 네. 각 지자체 장들의 보도자료. 보도자료 이만큼 있어. 네. 그거 보면 시간 다 가. 봐도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어. 네. 요약되어 있는 뭐 매일경제나 뭐 어떤 요약되어 있는 기자분들이 썼던 걸 보고 네.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기르고 그리고 단톡방이나 카페를 또 가서 요즘 흐름이나 트렌드는 어떻게 되는지 네. 그렇게 일단 체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손품왕이라는 사이트를 네.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구 대비 이 인구 했을 때 아니면 전고점 2015년 네. 13년에 최고가 찍고 쭉 떨어졌다. 네. 떨어진 이유는 경기 때문인지 리먼 사태 때문인지 입주 물량 때문인지 네. 정부 정책 때문인지 네. 이유를 파악하고 오케이 떨어졌다. 그러면 과거는 아니 예를 들어 평당 1000 정도 했는데 네. 지금은 떨어져서 평당 600이야. 네. 근데 다른 지역은 다 올랐어. 얘는 왜 안 올랐을까? 네. 원인을 찾고 네. 맞죠. 그다음에 옆에 신축 분양 같은 그 지역에 떨어진 입지 좋은 구축은 평당 600, 네. 400이 떨어졌는데 옆에 이제 땅을 택지지구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게 평당 1200이다. 네. 그러면 입지 좋은 구축은 입지는 부동산은 변동이 없으니까 네. 더 이상 떨어질 건 없겠다. 저게 신축이 평당 1200 하니까 사면 되겠네. 매수자 우위시장이고 매물이 흔하니까는 네. 거기를 사면은 내가 더 이상 떨어질 건 없으니까는 내가 매수자 위시장이고 분명히 매물은 많을 거니까는 싸게 살 수 있단 말이야. 네.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다들 가면 이럴 거예요. 요즘 전국에 가도 이럴 거예요. 왜 이제 왔어요? 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 갈 때는 왜 이제 왔어요가 아니지. 아, 네. 네. 선생님 뭐 목마른데 바로 뛰어가서 커피숍 가서 커피 뽑아와. 근데 지금 가서 커피 뽑아달라면 인상 속에 있어. 매물도 없는데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맞죠? 그만큼 인사이트의 사이트는 봐야지. 왜냐하면 네. 예전에 우리 뭐 피디님도 투자를 얘기 잠깐 나눠본 10년 넘게 하신 네. 것 같은데 예전에는 솔직히 이런 사이트가 어딨었어요? 그쵸, 없었죠. 그냥 없었죠. 가서 맞아요. 부동산 가가지고, 오늘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여기 평당 얼마, 네, 저기는 그쵸. 평당 얼마, 네. 여기는 안쪽이고, 여기는 상업지니까, 네. 여기 삼정 일반 주거지니까, 네. 여기는 준주거니까, 네. 땅고 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 땅값 달라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쵸, 네. 그 용도 지역에 내가 그만큼 금피열 대비 용적률 얼마 올린다. 많이 지을수록 네. 내가 땅값은 그만큼 지불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수요조사 해야 되고, 네. 여기에 뭐를 치면은, 잘 나가겠다. 네. 대체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네. 파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현장 가서 사장님 만나고 첫 번째 사장님 들어갔다가 안 알려준다. 그럼 두 번째 사장님 가면 돼. 근데 네. 초보들은 들어갔다가 시험사님이 딱 보면 우리 둘 다 젊어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쫓겨난 게 말이야. 뭘 알게 돈은 있겠어? 네. 예. 하고 이제 나온다고. 네. 두 번째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 겨우 명사라면 네. 면박 당했잖아. 그쵸. 못 들어가. 이제 막 밖에 지금 비 오잖아요. 네. 비가 오면 한숨 쉬고, 자기는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네. 그럼 끊었던 담배를 피게 되고, 변이 와서 소주 한잔 먹게 되고, 네. 자신감, 네. 난 할 수 있다! 네. 간절한 절실함 세팅! 네. 이렇게 해서 하면 두 번째 들어갈 수 있는데, 다들 보면 멘탈이 약해. 그러니까, 한숨 쉬고, 네. 나하고 부동산 안 맞나 보다. 네. 이렇게 하고 포기하고 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100명 중에 한 명은, 그래! 나를 그래! 뭐 돈 벌기 쉽나? 한번 해보자. 다시 또 6%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또 들어가서 융통성 네. 있는 DID 네. 그냥 무조건 금액물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또 소장님한테 얘기해도 그럼 소장님이 우리는 또 젊어 보이니까 네. 아들 같고 조카 같고 아 그러니까 또 알려주고 싶고 그래 이렇게 아 그렇습니까? 그럼 한 시간 동안 얘기 나누는 거 네. 소장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네. 아 네 명함 챙겨놨고 나한테는 그러면 이 소장님은 나한테 멘토가 되는 거야. 그렇죠. 맞잖아. 네. 또 옆에 또 세 번째 가고 네 번째 그쵸. 가고 네. 그러면은 첫 번째 배웠던 소장님이 진실하다. 네. 세 번째는 나를 어떻게든 몇 년 만에 나타난 호식이구나 네. 알게 되고 네 번째 가면 반반이네. 네. 요 호식이라고 생각하면 잡아먹을 수도 있고 네. 나를 위해주는 척도 하고 네. 그럼 다섯 번째가 내가 알려주기 시작해. 그러면서 내가 점점점 그 지역에 대해서는 네. 많은 전문가 필요로 내가 이제 점점 성장하는 거지. 이게 보면 되게 실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도 조금 보시는 거잖아요. 왜냐면 네. 솔직히 지금 비 오는데 나 혼자 나는 비 맞는 걸 좋아해. 네. 우산 안 쓰고 갈 수는 없잖아. 네. 말 그대로 흐름과 비 사계절이 있으면 봄에 나 혼자 파크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게 네. 그 정도의 어떤 흐름. 네. 요 정도에 보면은 요즘 유튜브가 예전에 유튜브 유행했냐고요. 아 그렇죠. 유튜브 있었냐고요. 네, 없었죠. 없었잖아. 네. 그 피디님도 이제 유튜브 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것도 네. 어떻게 보면 트렌드고 시대에 맞게끔 코로나니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트렌드는 사이트를 봐야 되는데 부동산 지인도 있고 고객 언어도 있고 네. 디스코도 있고 밸류맵도 있고 네. 부동산 플래닛도 있고 네. 이 많은 사이트가 있는데 하려고 나도 그냥 예전에 우리 했던 것처럼 그냥 가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거는 내 시간 소비하고 네. 대충 평당가 얼마 거래됐는지 지금 디스코나 밸류맵 때문에 최근에 얼마 거래됐는지 우리가 쉽게 보고 그쵸, 판단하고 용도 지역은 뭔지 네. 예전에는 등기부등본 다 떼서 보고 또 이 얼마 거래됐는지를 또 돌아다니면서 파악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쵸. 지금 너무 잘돼 있죠. 네, 너무 잘 돼. 그 정도로 이제 인사이트를 네.
봐야지, 사이트를.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는 뭐, 그 건물, 부동산 종목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뭐, 지산을 볼 거냐, 건물을 네. 볼 거냐, 아파트를 볼 거냐, 네. 경매를 볼 거냐. 네. 경매를 보면 굿옵션. 근데 나는 이제 굿옵션을 보지만 예전에 투자할 때 지주옵션을 많이 봤죠. 아, 네. 그 스피드옵션은 이런 등기부등본 업로드가 빨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피드 옵션이나 지지 옵션이나 구독이 세 개를 놓고, 입찰 당일 날, 네. 오전 9시, 체계도 있죠. 오전 9시, 10시에 얼마나 주회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대충 거기 반 정도 딱 2분의 1, 3분의 1 딱 하면은, 그게 입찰 날의 경기 상대가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아파트를 보면 호객 노노. 네. 지나가 운전하고 지나가는데, 빨리빨리 보려면, 최근에 그, 실거래가 찍은 게 얼마가 거래됐는지를, 네. 호객 노노를 보고, 그 다음에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부동산 지인을 보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 그러면은, 네. 부동, 이제, 이 손포망을 통해서 인구 대비, 만약 20만 인구다 하면은 충주, 뭐 거제, 마산, 해운구, 뭐 포항 남구 네. 이런 식의 지역을 올려놓고 정거점 언제부터 거래량이 네. 터지면서 바닥을 찍고 네. 올랐는지 네. 이런 체크하는 거. 이런 사이트는 내가 보는 종목에 따라 다르게 되겠죠. 아, 요즘에 그 정말 부동산 애널리스트 분들도 많이 네. 이제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또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분들이 나와서 또 자기 부동산 연구소 같은 차린 경우 많잖아요. 아, 그렇죠. 현장 전문가로서 네. 그 데이터만 너무 봤을 때 갖게 된 한계점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네. 우리가 결혼을 네. 안 만나보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죠. 만나보고 네. 또 싸워도 보고 네. 그리고 가정 상태가 어떤지도 보고 네. 이런 가정 상태나 어디 졸업했고 이런 거는 우리 손볼때처럼 이력서로 쫙 해가지고 볼 수 있잖아. 네. 사진 같은 거. 그쵸. 사진은 포샵쇼에서 만든 실제 만나니까 실망이야. 사진은 마음에 들었는데. 네. 그럼 저 부동산도 네. 이런 애널리스트나 유튜브를 네. 통해서 막 했을 때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시세가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경험이 없는 애널리스트인지 정말 네. 현장을 다니면서 업로드를 했고 현장을 다니면서 네. 이렇게 좀 글을 칼럼을 썼던 사람이라면 우리는 현장 면들을 알죠. 네. 근데 현장이 아니고 그냥 이 사이트만 보고 네. 이제 정보점 대비 올라갔고 네. 그다음에 이런 정부 정책 때문에 앞으로 규제가 되면 꺾일 것이다 뭐 거래량이 터지니까 바닥이 올라갈 것이다 네.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글만 보면은 어느 정도의 나의 인사이트 그다음에 상승 포인트 어느 정도 유출할 수 있지만 네. 현장 가야 되겠죠. 현장에 가서 정말 우리 피디님도 뭐 건물을 땅을 사서 건물 짓는 것처럼 현장에 갔을 때 정말 땅이 뭐야 혹시 내청량했을 때 이 땅하고 경계선 넘어가는 건 없는지 네. 실제로 파악을 해야 되고 네. 정말 그다음에 현장 갔는데 살짝 구릉지인지 네. 아니면 구릉지면 좋잖아 건축물 대장은 지하층이지만 현장에서 1층이 되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다음에 정말 실제적으로 로드뷰로 했을 때는 도로 지하철역하고의 네이버 지도를 했을 때는 내가 가까웠는데 현장 가니까 멀어 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 현장에 가서 그걸 직접 보고 사진을 찍어서 글을 쓰고 유튜브를 하고 애널리스트 하면은 더 대박이겠죠. 그분들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요거를 첨가한다면은 최고의 유튜브와 최고의 채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현장 중심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렇거든요. 이게 올라갈 것으로 이제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일단은 지금보다도 훨씬 싸게 사는 이제 그런 금매물 위주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수강생 입장에서도 보면은 과거에 투자했다가 이제 돈을 번 사람도 있지만 강의를 듣고 투자 안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강의 듣고 투자 안 한 사람들 선생님 가는데 네. 해야 되는데 그때 못 사가지고 네. 선생님만 믿고 사서면 됐는데 이런 생각하고 부여하는 수강생도 많고요. 네. 저는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닥치고 현장 부동산에 미치다라는 이제 이 책을 보면 네. 좀 어감도 세고 네. 혹시 이 사람은 또 컨설팅도 하고 네. 현장 다니면서 또 부동산하고 또 어레인지 해가지고 네. 수수료 받고 이러진 않을까 생각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오래 투자를 했지만 컨설팅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이 출판사 대표님도 놀라셨고 네. 모든 그 어떤 같은 전문가나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나 네. 많은 카페 직위인 분들이 많이 좀 놀라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좀 컨설팅 해야 되나 이런 또 생각이 좀 빠져 있지만은 네. 저는 항상 보면은 이렇게 보람을 느끼지. 봐봐요. 내가 현장을 가면 지금은 코로나지만 코로나 전에는 뭐 차에서 뭐 7명에서 10명까지 타고 네. 같이 움직일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지역에 대해서 저는 사람 말을 안 해요. 설명을 다 해줘. 만일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네. 서울의 관악구, 네. 금천구, 네. 구로구를 놓고 이제 투자를 보러 간다 그러면 쫙 네. 돌아면서 개발 호재 지역은 어디냐 딱딱 네. 보고 부동산도 소장님도 미리 섭외 안 해. DI기 바로 그냥 딱 차에서 내려 따라와 탁 가서 따로 들어가는 거. 안녕하세요. 네. 예, 뭡니까 이런. 그때는 분위기가 이제 좀 한 4, 5년 전에 잠잠했으니까. 네. 예, 부동산 잠깐 보러 왔습니다. 네. 그럼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지 이런 게 처음이라서는. 네. 우리는 등투 모임이라고 등산 투자 모임인데
날씨가 좀 이렇게 좀 좋을 때는 투자도 네. 하고 네. 좀 선선할 때는 또 등산도 다니는 그런 모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나갈 때 소장님 연락처 제가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소장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내가 보고 그 사람이 지금 사고 싶다 이거 매물다 조금 기다리세요. 급하게 다 듣고 네. 그때 내 물건 되면 가는 거 아니면은 조바심 내지 마세요. 듣고 어디가 좋은지 이 돈이 여기에 투자하는 게 본인 가진 돈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건지를 나중에 강의 듣고 판단해도 된다. 그럼 우리가 알려줄게. 사람 말하는 어차피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사람 말하 이런 게 아니다. 이 금천구 구로구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현장에 왔을 때 네. 최유효에 이용할 수 있고 최유효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를 알려주고 싶다.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현장 따라와서 하고 네. 뭐 나중에 보고 나서 얘기 이제 브리핑을 해주는 거지. 여러 네. 이렇게 단지반 아까 거기 얼마 매매 얼마죠? 얼마입니다. 전세 얼마? 전세 얼마입니다. 네. 얼마 들어갑니까? 얼마 들어갑니다. 이쪽은요. 이쪽은요. 본인이 좋아하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돈 갖고 이쪽은 더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도 비교해 보세요. 아파트는 어차피 비교 사례 거래 아닙니까? 맞죠. 그래 체크. 네. 오케이. 그리고 한번 최근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현장을 갔는데 충주의 모 지역이야. 네. 근데 내가 봐도 괜찮아. 근데 나와 있는 매물이 4억 9천이야. 네. 전세는 4억 5천 맞을 수 있대. 네. 내가 봐도 괜찮아.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수강생이 하고 싶대. 네. 네? 사장님한테 내가 했어. 내 사촌 동생이다고. 이렇게. 수강생이 사게 해줬어. 근데 나갔대. 네. 바로 500 올린 거, 딴 건 500이 올린 거야. 네. 5억에 나온 거야. 네. 그 사장님, 조금 전에 4억 9천인데, 어째 또 바로 5억이 되니까 좀 해줬어요. 내 것처럼 또 수강생들을 네. 위해서 내가 도와줬지. 4억 9천, 9,500에. 그 사장님 사준 거야. 근데 나도 괜찮으니까. 나는 항상 그 강의를 할 때 내가 사놓고 그 지역에 데리고 가진 않아요.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네, 맞죠, 맞죠. 난 그렇게 하진 않았어. 네, 그러니까 네. 난 자신 있는 거지. 그리고 수강생이 또 사놓은 거 내가 가서 나도 괜찮아. 사장님, 나도 안 해. 나한테는 5억 천을 달래. 5억 2천을 달래. 네. 사장님, 조금 전에 그 사촌동생 4억 9천 5백에 샀는데. 나는 무슨 5억 2천이야. 이거 다루다 하는 만에. 네. 너무 하시잖아요. 나는 5억 천에 샀어. 수강생보다 난 1,500 더 비싸게 산 거야.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내가 괜찮고 달리는 말이면, 급매라는 건 없어요.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때 사는 거야. 달리는 말이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축에다가, 대장에다가, 이 정도면 괜찮다. 이해했어요? 네. 내가 그 투자 포인트지, 무조건 내 머릿속에는 급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 가는 거지. 네.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 같은 거 조사할 때 이제 네이버에서 대충 살펴보고 이제 그 중에서 뭐 괜찮은 매물이 있거나 관심 매물이 있으면은 그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찾아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네. 책에 보니까 이제 부동산 소장님을 잘 찾는 법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네. 어떤 분을 찾아가야 좀 잘 설명도 잘 듣고. 일단 이제 손품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뭐 내 책에도 설명이 돼 있지만 네.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걸 네. 보고 연습도 해야 되고 네. 집에 있는 그분과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위드님 안녕하세요. 소장님이고 나는 네. 이제 그런 내가 지금 현장에 들어가서 답사하는 그런 뭐 파악하는 사람이라면 네. 되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네. 네, 어떻게 오시면 문 열고 딱 들어오면은 소장님 네. 어느 정도의 기운이 있어. 네. 10년, 20년 된 부동산 소장님 점쟁이에요. 네. 경매 때문에 왔네. 공부하러 왔네. 살로입니다, 안 살로입니다. 그 다음에 네. 강남 갔는데 쪼리 신고 반바지 입고 짝퉁 옷 입고 가면은 사겠냐고. 네. 그 상황에 따라. 네. 소장님 또한 20억, 30억이면 자기도 20억, 30억이 네. 가치계 있는 소장님이고 싼 데는 싼 거에 맞는 네. 소장님 포지션을 잡고 있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장님 찾는 방법은 네. 이 손품을 통해서 먼저 입품을 해야 돼요. 내 시간을 줄일 거면은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네. 내가 파악하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전라도 강주 강릉시에 나는 가야 되겠다. 네. 그럼 강주 강릉시에서 자기 포지션을 잡는 거 차를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SRT KTX를 타고 갈 것이냐. 도착해서 렌트로 한다면 미리 다 정해 놓고 멀리서부터 가까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 네. 그리고 가서 도착 시간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온다. 그러면 나는 가기 전에 먼저 시간을 줄일 거면은 네. 2호선 라인에 살 건지 아니면 대장으로 네. 살 건지. 그럼 대장은 어디냐? 아시를 통해서 네. 84 기준의 대장이 어디냐? 탁 하면 최근에 실거래 찍힌 거 보면은 네. 만일에 봉선도의 제일 풍경채다. 그럼 네. 얼마? 9억 7천 찍혔다. 그럼 전세는 얼마냐? 내 돈이 5억 들어가네. 네. 야, 요거는 그럼 자금 조달 계획서, 자금 출처. 요거는 내가 들어가기 좀 그렇다. 그럼 그 네. 인근에 싼 매물이 있나? 똑같이 대장 옆에 네. 콤파스로 돌려서 공시가 1억 미만이 아니면 그냥 네. 3억 정도 갭, 2억 정도 갭으로 난 사고 싶다. 네. 아니면 난 신축에, 아니면 북구에 지금 천지 계획되는 살 거다. 재개발을 살 거다. 네. 아니면 나는 소환지구에, 그래도 여기에 난 살 거다. 기준을 정해놓고 포지션을 내가 임장 지도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소장님한테 이제 딱 전화를 하는 거지. 봉선동에 제일 풍경채 사고 싶다. 네. 그러면
소장님을 찾는 거예요. 중계에서 사진이 있고 네. 눈에 부리부리하고 입에 톡 튀어나왔고 네. 이런 분들 매물이 많고 이런 분들이 중계를 잘해요. 참고적으로. 근데 네. 오르는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인사이트 알잖아요. 광주가 달린다. 네. 그래프가 요즘 뭐 아시리아든지 뭐 많이 호갱노느라든지 네. 전고점 대비 오르느냐 횡보하냐는 다 나오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오르는 장이 매물이 없겠지. 그쵸. 묶는 장에다가 내가 뭐 당연히 소장님 매물이 많은 소장님 찾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럼 대체적으로 사진이 있고 입이 튀어나오고 눈이 부리부리 하면은 매매를 잘한 소장님이거든. 그 전화를 하는 거죠. 소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어디십니까? 소장님이십니까? 실장님이십니까? 아, 왜 그러신데? 하면 다 소장님이야. 실장님인데? 하면 실장님인 거. 왜 그러신데? 하면 왜? 이게 다 보면 소장님이시거든. 그러면 아, 다름이 아니고, 이제 자기만의 또 아까 말했던 연습을 하는 거지. 네. 제가 지인 소개로. 누구 소개하면 그 지인은 어차피 소장님하고 나하고 인연을 만들 건데 내가 소개시키면 뭐가 중요하냐. 네. 나하고 좋은 인연 만들려고 했습니다. 네. 그냥 뭐 누가 소개해 줬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 내가 빨리 치고 들어가야 돼. 네. 전화로도. 네.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말을 못 해. 버거버거려. 네, 전화를 끊는다고. 네. 말을 못 하네. 이것도 왜냐면 초보들은 안 해봤으니까 전화도 실제 나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안 되면 또 술도 한잔 먹고 집에서 한번 연습해보는 거야. 자신감. 그런 다음에 아, 예, 사장님 이렇게 갈 건데 제가 코로나니까 애기도 어리고 해서 애도 만약에 중학생인데도 일부러 그렇게 뭐 연기를 하는 거지. 네. 애가 어리고 해서 제가 먼저 사무실에서 이렇게 선생님 먼저 파악하고자 전화 드렸는데 요즘 어떤지 졌던지 뭐 투자자는 많이 들어오는지 어떻습니까? 이제 상황을 물어보는 거 설명하면 선생님이 괜찮다 하면은 네. 선생님 그러면 내가 토요일 날 언제 갈 건데 선생님 그때 혹시 집 보여줄 거 있으면 미리 예약해서 한번 만들어주세요. 매물이 없다 그러면 그거 말고 옆에 거 선생님 생각하는 추천 매물은 또 있습니까? 아 나는 강주가 좋다고 생각한다. 네. 오케이 그럼 설명 잘하면은 명함 보내주세요. 네. 하고 나만의 어떤 밴드나 메모장이나 뭐 정리를 하는 거지. 저 같은 게 에버노트 바로바로 네. 다 쳐 바바바바바바. 뭐 다들 띵띵 소리 기자입니까? 그러면 소장님 기자라니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까먹기 때문에 다 입력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다 치는 거야. 막 도다다다다다. 좀 농수 빠르거든요. 손이 얼마나 큽니까? 원래 노래했고요, 노래. 근데 연습은 나를 계속 성장시킨다. 계속. 그 지금 한 400타, 500타 쳐 막. 도다다다다다. 오늘 다 정리? 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정리해놓고 이제 현장을 가는 거지. 갔을 때 이제 좀 가기 전에 또 사이버 임장이 되게 중요해. 네. 로드뷰로 싹 보는 거지. 보고, 오케이. 요렇게, 여기, 요렇네. 역은 어디야? 네. 광주 송정역에 내려서, 오케이. 랜턴은 요쪽이구나. 네. 그러면 딱 도착해서 가면은 많이 와본 듯한 장소야. 네. 사이버 임장 했으니까. 그걸 딱 보고 딱 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거지. 요렇게. 정말 치밀하게. 현장으로. 그럼 네. 디테일. 시간은 검이다. 네. 검 중에 최고의 검 지금이다. 그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이제 표준화가 돼 있잖아요. 표준화 무슨 동에 무슨 아파트 얼마다라는 게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뭘 보냐. 그래서 뭐 계약서만 그냥 쭉 보고 가격 맞으면은 계약하신 분도 요즘 많다고 들었어요. 많죠. 현장에 가면 대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네. 아파트는 표준화돼 있다. 경매하는 분들이 아파트 뭐 경매 뭐 쉽지 않냐 하는데 아파트도 보면. 네. 동간의 거리 몇 년 산이냐 네. 여기 지역민들이 선호하는 동은 어디냐 근데 로얄층은 어디냐 네. 그리고 여가부의 거리는 진짜 얼마냐 그리고 만일에 매도자 우위시장이 아니고 매수자 우위시장으로 분위기가 꺾였을 때는 네. 내 매물 내놓으면 잘 나갈 것이냐 그리고 여기는 초중고가 있어서 큰 평수를 선호하냐 아니냐 네. 지하철 그 지하 많이 올해 한 2000년도 초반에 있으면 지하 주차장과 엘베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리고 나무는 오래 했으면 나무는 얼마나 높이 올라가 있느냐 네. 해는 가리느냐 네. 조망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학원은 어디에서 우리 집에서 뭐냐 네. 우리 여기 임차인을 놓으면 임차인은 도대체 누가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 칼럼니스트들이 모르잖아. 그게 모르죠. 그럼 그냥 정보전 대비 올랐다 인사이트고 어려운 말만 하고 있고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네. 딱 가서 그다음 오래된 아파트면 네. 사이드를 선호하냐 안 선호하냐 네. 수리를 해야 잘 나가냐 안 나가냐 소장님 생각은 지금 올라가는 걸로 보냐 아니면 아직도 욕을 하는 걸로 보냐 네. 욕을 네. 하면 그때 매수 타이밍이니까 네. 근데 그 뒤는 다 올라가는 분위기니까 네. 욕은 안 하지 네. 아 그때 샀어야 돼. 소장님도 구현하는 거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현장에서 직접 진짜 맞는지 파악하는 거죠. 현장에서 디테일한 걸 정말 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당연한 모든 걸 다 파괴하지. 저 책에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얘기가 네. 철물점의 개밥 이야기. 네네네. 그 부동산 투자의 꾸준함을 되게 강조하셨잖아요. 그럼요. 그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봐봐요. 이제 철물점의 개밥 책으로 보면 이제 좀
제대로 확 와닿지는 않는 네. 거지. 그냥 말 그대로 DID인데 DID가 뭡니까? 둘이 돼야. 네. 어, 나랑 사귀자. 네. 어, 이게 어떻게 보면 둘이 된데 네. 뭐 여자라 치고 제가 남자면 네. 사귀자. 네. 그러면 이 상대방도 나한테 사귀자는 했을 때에 내가 이 사람이 원하는 조건, 키, 외모, 덩치, 어깨 이런 게 마음에 들면 어 그래. 네. 아, 근데 거의 대다수 여성분들이 마음에 들어도 튕기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뭐라고 하냐면은. 문제 봤다고 사귀자고 예, 그래요. 그쵸. 이건 좋아하는 예. 거야. 아, 그래요? 그 말 하는 거는. 네. 근데 미쳤어요. 이래 나오면 네. 진짜 싫은 거고. 어, 예. 문제 봤다고 사귀자 이러면. 자, 뭐, 저는 또 이런 말을 하죠. 아니, 네. 뭐, 6개월 만나서 사귀는 거나 지금 사귀는 뭐가 달라집니까? 네. 네, 이제 총각 시절에. 네. 우리 와이프 보면 안 되는데. 네. 그리고, 아니, 지금부터 내가 정말 내 여자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일을 해가지고 정말 내 여자라 생각하고 가고 싶다. 네. 이런 것처럼 젊은이에게 마음도 소장님한테 가서 소장님 금해주세요. 이러면 이 미친놈 언제부터 금해달라고 그래. 이런 네. 것처럼 항상 꾸준하게 네. 내가 하는 젊은이 개밥 말 그대로 철물점에 가면 개밥을 안 팔잖아요. 네, 개밥을 판다는 거는 뭐 애견센터 이런 데 가야 되잖아요. 네, 아니면 뭐 좀 어떤 롯데마트나 네. 큰 데 가야 되는 것처럼. 자, 네. 자 우리 피디님이 철물점의 사장님이고 네. 나는 이제 철물점에서 구입하러 간 사람이다. 자, 연기하고 봅시다. 네. 그럼 내가 원래 이 철물점은 보면 항상 일찍 문 여니까 아침 7시 네. 정장을 딱 입고 네. 가방 딱 메고 네. 이 몸 상태 그대로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그럼 연기를 하면 네. 예, 아, 뭐 이래, 네, 예, 네, 이래. 어떻게 오셨어요? 네. 너무 어색하다. 네. 아, 제가 네. 예, 반갑습니다. 아, 아침 일찍 왔는데 혹시 개밥 있으십니까? 아, 철물점에 개밥 안 팔아요. 이런 게 아니 이 사람님이 참 철물점 씨. 아침부터 영업 네. 뭐 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네. 여기 철물점 개밥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맞잖아 네, 네.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예 하고 가 네. 또 일주일 뒤에 또 네. 아침 그 시간 7시 네. 아니 안녕하세요 네. 개밥 있습니까? 개밥 없죠 그래 일 안 하지 이 사람 또 왔네 또 왔네 그때 얘기했잖아요 네.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예? 빨리 가세요 네. 예? 웃으면서 싱글벙글 네. 또 이제 한 2주 있다가 네. 사장님, 개밥 있습니까? 없다니까. 아니, 이게, 보기에는 좀 멀끔하게 생기고, 네. 제정신인데, 네. 좀 모질하나, 이래 생각도 했다가, 네. 요즘에 젊어지면 개밥을 파나? 아. 네. 그것도 할 거 아니야, 할 거 아니야. 밥 등 하겠죠. 이제 좀 더 기분이 좀 나쁘게 막 보내고 이진 않아? 네. 그리고 또 일주일 있다가 하니까, 오세요. 내가 인사 안 했는데, 오세요. 개밥 가져와서, 자. 맞죠? 이해했죠? 네. 다시 돌아왔어. 사람은, 먼저, 자, 우리 피디마 저하고 이제 오늘 촬영 때문에 알게 돼가지고 서로 그냥 연락처 알고 있고 연락하면 끝이야. 네. 여기서 볼 일이 없어. 네. 그냥 저는 유튜브에 그냥 찍었던 그냥 나의, 그냥 어떻게 보면 네. 고객이었다. 네. 너는 책 공부했고 네. 나는 유튜브에 좋아해 늘었, 그냥 네. 이거로 끝나는 관계인 건데 네. 내가 그냥 일주일에 또 두 번. 네. 한 주씩 월요일 날. 네. 자. 이건 뭐 피디님, 한주 시작, 화이팅 하세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네. 그때 뭐, 하여튼 항상 응원합니다. 네. 보냈어. 그럼 밥은 네. 보내줄 거 아니야, 처음에는. 네. 또 금요일 날. 네. 피디님, 오늘 또 비가 내린 금요일인데, 불금 화이팅 네. 하시고, 또 마무리 잘 하세요. 그러면, 네. 이제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새끼, 그 경희가? 나 좋아하나? 네. 우씨. 나 돈 많은 거 알았나? 네. 아, 뭐 나한테 가면 유튜브 편집하는 거 배우려고 그러나? 네. 아니면 내가 그때 다가보고 미소화해가지고 짓는 거 이거 배우려고 일본 나한테 지나 척하나? 이제 이런 생각 하는 거야. 그쵸. 맞잖아요. 네, 그쵸. 다 그런단 말이야. 그럼 네. 또 2주 또 보내고 이제 일주일에 자꾸 두 번씩 문제 답장을 안 보내. 네. 맞잖아. 네. 목적이 있다 얘는. 네. 분명히 뭐 있다. 네. 일주일 두 번씩 보내면. 네. 근데 이게 3개월 아니면 조금 이제 튼튼하고 멘탈이 강한 사람이 6개월까지. 네. 그러니까 멘탈이 그럼 3개월까지. 사람마다 달라요. 3개월까지 하면 답장을 보내요. 아,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아, 이 사람 정말, 정말 나하고 그냥 뭐 바라는 네. 거 없이 연락하는구나. 네. 맞잖아요. 네, 그쵸. 이제 본인 답장을 안 줄 거야. 이제 네. 계속 3개월 보내면. 네. 나한테 뭐 배우려고 하는데 목적 아직도 안 드러내네. 네. 뭐 분명히 뭐 유튜브 알려달라 편집을. 네. 이거든 뭐 분명히 목적이 있어 연락할 건데. 네. 맞죠? 네. 근데 6개월이 지나든 3개월이 지나면 이제 답변을 보내면서 아, 예 하고 이제 인사를 한다고 같이 봐라. 아.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부동산도 한결같이. 물론 부동산 사람 중에 여기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다 보면 돈 벌고 싶고 저자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저자의 생각이나 정말 이 사람은 어떤 마인드인지를 알고 싶어 유튜브 그쵸. 시청하거든요.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보잖아. 네. 맞잖아. 네. 근데 목적이 없이 부동산 이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소장님한테 연락하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내가 그럼 이건 뭐 피디님한테 연락하는 것도 목적은 저 밑에 있잖아. 네.
호랑이는 스스로 호랑이는 말하지 않는다. 네. 아프리카 속담. 다만 덮칠 뿐이다. 네. 말 그대로 내가 목적은 저기에 있지만 시간을 두고 기회를 노리고 이따가 엄마 예뻐! 나보! 나도 호랑이! 네. 나 지금 그런 거지?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네. 꾸준하게 네. 하면은 물론 이 사람한테 뭔가를 얻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순수하게 다가가는 거죠.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소장님한테도 생일이면은 스타벅스나 케이크 선물 보내고 소장님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네. 소장님한테 융통성 있게 DID를 해야지. 그냥 뭐 철물점 있게 밥하고 그냥 무대포로 막 개밥 주세요. 급해 주세요. 이러면은 뭐 안 되죠. 안 되죠. 융통성 있게 이렇게. 그렇죠. 이제 우리 아마 애청자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 생각해요. 네, 아, 너무 책으로 보니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떤 느낌이 아, 설명 너무 잘한다. 아, 화이팅 네. 해줘야 돼. 아, 이거 뭐 네. 유튜브 화이팅. 아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수호 씨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네네. 싸게 나오는 금매들 있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상속 관련 물건들은 굉장히 네네네. 저렴하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돌아다니셔서 보신 것 중에서, 아, 이런 유형들이 좀 물건이 좀 싸더라.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이유들도 파악한 건 사실 일이잖아요. 그 이유들을 좀 어떻게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것도 있으시면. 네, 저는 이제, 현장을 많이 다니니까는, 아까도 네. 얘기했다시피, 좋은 금매물이나 좋은 매물을 이렇게, 매도 다니 우위 시장에 찾기 힘들어요. 관계로, 네.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저는 서울에서 2시간 거리는 단위로 갔다 오지만, 2시간 넘어가게 되면은, 네. 2, 3일이나 일주일 정도 있어. 그리고 좀 5개, 6개 매수를 해요. 네. 그러면 가서 여기 내가 지나가는 사람 슈퍼마켓 아니면 편의점, 세탁소, 롯데마트 그다음에 상가에 있는 모든 것들 그다음에 네. 맛집, 밥집 그거 다 돌아다녀. 네. 그분들이 나의 정보원이야. 이건 실력이에요, 실력. 내가 실력이 좋으면 그분들이 내가 심어놓은 정보원이고, 내가 실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나한테 스승인 거고. 네. 이해했죠? 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정말 살기는 어디에 뒀습니까? 자가입니까? 다가입니까? 뭐를 취하는 거 다 물어본다는데, 네. 제가 대학원생인데 레포트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카멜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도. 네. 그리고 딱 상황에 보고 흐름을 보고, 어디, 이 원주민들은 네. 어느 아파트를 선호했고, 부동산에 들어갔을 때는 부동산이 또 어디 아파트가 또 이 매수 대기가 네. 있고 전세 대기자가 있고 또 살고 싶어하고 네. 여기에는 거주만 하고 싶고 집은 매수는 안 하고 싶은 단지인지 여기는 정말 살고 싶은 단지인지 네. 아파트도 동이 보면은 매물이 많은데 이 동은 절대 안 나오는 동이 있어요. 네. 그게 로얄 동이거든. 매물도 잘 안 나오고 네. 나오면 2층, 3층, 4층. 저는 그래요. 살 때 애매한 거 안 사. 15층인데 2층, 3층, 4층 애매해. 네. 맞잖아. 그러면 지금은 매물이 없으니까 사거든 투자자들이. 네, 그쵸. 그리고 여성분들이 화장하는 게 이쁘지기 위함인데 꼭 보면 2층, 3층, 4층이 보면 또 이쁘게 수리되고 있어. 그 초보도 그걸 산다고. 네, 그렇죠. 좋은 동도 아닌데 네, 또 나무에 가려 해가 네, 안 들어와. 네. 근데 그거 보면 혹 해서 산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내놓으면 내놓을 때 나만 내놓냐고. 모든 투자자들이 다 같이 내놓는다고. 내 거 잘 안 나가. 그 사람들 다 알거든. 그리고 현장 가서 내가 이렇게 삐딪기는 거지. 경상도 사투리 네. 계속 소장님하고 친한 척하고 소장님 같이 밥도 먹고 튕기면. 네. 그 처음에는 목적으로 가면 안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쵸, 책에도 그쵸. 있으니까. 예. 그럼 한 10시 한 50분에 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내가 맞는 소장님,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 소장님 소개해 주더라도 네. 나하고 잘 맞는 거지 소장님이 여러분들 잘 안 맞을 수 있거든. 이해했죠? 네. 그 케미거든, 케미. 네. 그 이금국 PD님도 많은 분들, 저자님들하고 이렇게 할 때도 케미 잘 맞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길을 네. 뺏기는 사람이 있고, 길을 나한테 주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부동산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그 소장님을 찾아서 같이 10시 한 50분에 가서 설명 듣고 점심 먹고, 네. 목적 드러내지 말고 나와. 그리고 또 다시 가서, 이제 한 저녁 한 4시쯤에 가서 또 듣고, 넣고 저녁 먹고 와. 네. 그러면 왜 자꾸 오냐? 그럼 아 제가 이제 뭐 이제 상황을 질문할 때 대답해 줘야 돼. 네. 내 팬을 빨리 보여주지 말고. 네. 그래서 같이 밥 먹으면서 술도 한잔 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네. 나는 원래 고향은 여기인데 부동산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좀 금매물을 찾고 싶은데 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2, 3일 정도 노력을 해야 돼. 참고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수강생 중에 네. 3년, 4년 전에 네. 재건축을 사고 싶대. 네. 서초구에다가 네. 강남에다가 네. 내가 저기 가서 아는 서장님 아니야. 저기 제 매물을 많이 가지는 부동산이야. 저기 들어가서 일을 하시라고. 뭐 일 안 시키면 어떻게 하냐고. 그냥 앉아 있으라고 그럼. 간절하죠. 네. 돈 벌고 싶어. 네. 절실하죠. 네. 있으라고. 그 도시에 싸들고 가라고 계속. 네. 과일도 깎아서 주고. 네. 심부름만 해. 알겠습니다.
사장님 처음에는 가라고 했지. 뭐. 네, 그렇죠.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 그냥 심부름하고 막 손님 오면 커피 타주고 눈치도 있어야 돼. 커피 타서 주고.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뭐 예를 들면 네. 이건복 부동산. 이건복 부동산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옆에 가만히 앉아서 주네. 도둑 뻐꾸기처럼 다 듣고 있는 거야. 아, 가시라니까요. 좀 죄송합니다. 좀 도와줘. 있어. 딱 그냥 계속 버티고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주사님이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리는 거야. 3일, 4일 다 네. 있으면. 아, 이리 왔는데 커피 와서 빨리 와.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돈 얼마 있어? 얼마 있다? 이거 해라고. 자기 시세는 알잖아. 네. 이렇게 계약해서 돈 벌었지. 했어요? 그럼요. 10억 넘게 벌었지. 나한테 스타벅스 쿠퍼 30개 딱.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금매는 매도자고 이 시장에는 금매 네.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자기가 사고 싶은 데 있으면 거기 사라 빼야지. 간절한 절실함으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번 초보들은 단톡방, 네. 카페, 밴드 가입해서 그냥 어디 지역 예를 들어서 뭐 청주 그럼 오늘 가서 아니면 미리 전화부터 사장님 집 안 봐도 되니까 내 계좌 주세요. 계약금 쏟고 끝. 네. 이게 너무 많아. 아,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달리는 말인데 그쵸, 잘못된 건 아니야. 네. 근데 범인을 사가지고 매물이 없으니까 사고는 쉽고 그렇다고 나는 그래요. 투기는 아니지 않나 생각은 하긴 해. 투기는 말 그대로 내가 사놓고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하면 안 되거든. 네. 사놓고 마음 편안하게. 근데 보면 올라 달리는 말이고 매물 없으니까 당연히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니 가격은 상승할 거고 네. 트렌드고 모든 투자들이 포커스로 맞춰서 거기 지역을 선호하니까 공식 이름 이만해 청주에 들어가서 뭐 매물 없으니까 2층, 3층이든 뒷동이든 안 따지고 그냥 사는 거는 인정. 근데 언제 팔 건지는 자기가 출구 전략을 잘 짜고 하시라라는 걸 이거 거듭 얘기하고 싶습니다. 책에 보니까 이제 에버노트를 굉장히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에버노트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 제가 표현이 아까 이름 너무 잘하네요. 아까 맹크로 네. 아까 손품, 입품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네. 손품을 소장님을 찾아가지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매물을 많이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거래를 많이 했냐를 찾아가지고 네. 소장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장님한테 전화했을 때 나는 그걸 바로 에버노트로 다 칩니다. 전화로 했을 때 전화로 다다다 네. 치고 네. 그다음에 우리 내 에버노트 개수 약 2만 개 2만 개 어마어마한 거 2만 개면 에버노트의 가장 큰 장점은 검색. 그럼 뭐 몇 년부터 기록이 된 거예요? 그게? 뭐 에버노트 나오고 나서부터니 오래됐죠. 뭐 거의 다 했습니다. 나의 결혼 뭐 아기 육아 뭐 모든 게 다 했어요. 뭐 치면 그때 다 나와. 그럼 나의 계약서 임차인에 네. 관련된 정보. 법무사, 부동산 소장님, 변호사, 모든 거 다. 그래서 네. 그때 우리가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나이가 저도 이제 네. 뭐 좀 지나면 50이 다 돼가니까 네. 금방 까먹어. 네. 그래서 부동산 소장님, 아, 그 좋은 소장님이 있었는데 이번에 치고 탁 나와. 그리고 계약 문구 그거 좋았는데 아까 생각나고 치면 탁 나와. 네. 소장님, 계약할 때 특약사항에 이거 넣어주세요. 딱 네. 넣고. 그리고 나의 개인도 있어요, 에버노트는. 모든 것들을 치면 다 나오니까. 모든 걸 다 넣으시는 거예요? 아, 다 했어, 다 했어. 그 대신 태그별로 나누는 거지. 뭐 유튜브, 네. 뭐 아니면 전문가, 네.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지역 분석 네. 이런 것도 쫙 해서 치면 탁탁탁탁 다 나오죠. 그 정도로 에버노트는 네.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개인 비서이다. 여러분들도 따로 에버노트 배우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그 에버노트가 이제 50대, 60대 분들 좀 이용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 근데 저는 그래요. 네. 안 된다는 이유를 찾으면 계속 안 되는 거야. 70대 분들도 지금 에버노트도 배우고, 네. 또 그동안에 공부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공부를 네. 못 했는데 지금 초등학교 입학해서 같이 초등학생들하고 공부하는 분도 있고 다시 글을 모르는데 글을 배우는 사람도 있고 고등학교만 졸업해 대학을 입학해서 하는 분도 있고 눈이 안 좋으면 돋보기를 써서라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내가 필요하다면 해야지. 좋은 거는 널리 알리고 널리 아닌 거는 배우고 내가 못한다 하면 계속 못하는 이유만 찾는 거고 좋다 그러면 배우는 거고 맞죠? 아니면 네. 그냥 나는 에버노트 사이트 전혀 못하겠다 하면 네. A4 용지에 여기에다가요 그냥 적는 거야. 그 대신 힘들지. 시간은 소비되고 네. 일일이 다 정리하고 책을 읽고 괜찮고 유튜브를 통해서 괜찮은 것들은 적어서 메모했다가 필요한 것만 내가 적재적 수에서 발췌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그 유튜브는 또 좋은 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내가 듣고 싶은 그쵸. 것만 들을 수 있으니까. 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뭐 에버노트를 굳이 나이 드신 분들이 못하더라도 네. 내가 못하더라도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투자할 때 항상 망설여지는 게 이게 여기서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게 모르는 거잖아요. 네. 투자 타이밍을 좀 잡는 작가님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투자 타이밍
처음에 얘기했듯이 인사이트는 네. 보면요. 네. 흐름이 각종 SNS나 밴드나 단톡방에 보면 네. 다들 투자 책을 좀 보고 이러면 어느 정도 단톡방에 투자와 관련된 단톡방에 들어가 있을 게 네. 그럼 어느 정도 시그널을 알게 돼 흐름을 네. 지금 오른다.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서 완화를 할 때 네. 그때가 어떻게 보면 매도 타이밍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매도 타이밍. 그렇죠. 규제를 할 때보다 풀어준다는 거는 네. 그 정도로 판로를 열어준다는 거거든. 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너도 나도 팔 거 아니야. 네. 맞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공급이 터질 때. 네. 너무 공급이. 상기 신도시가 왜 이번 정부가 그렇게 눈을 캐고 상기 신도시를 계속 발표를 합니까? 공급이 많다라는 거는 맞잖아. 네. 미분양이 터질 수도 있거든. 그렇죠, 그렇죠. 미분양이 쌓여간다. 지금 보면 각 지역마다 터지는 마산도 보면 미분양이 많아질 때 지금 미분양이 없어요. 네. 미분양이 쌓여간다라는 거는 이것도 매도 타이밍의 시그널이다. 이해했습니까? 그 타이밍. 근데 네. 지금 거진 보면 미분양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격은 계속 급상승하고 네. 있는 거. 그 다음에 신축에, 그 지역마다 신축의 대장. 네. 대장이 이 정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행보하고 있으면 이제, 네. 2급지 입지 좋은 구축이 달리고 있어요. 그게 이제 또 행보하면 이제 3급지 달리고 있어요. 그게 또 행보하면은 네. 공식 이름 미만이 달리고 있어요. 흐름이거든.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보고 네. 정부 정책에서 완화를 하든지 네. 아니면 미분양이 많이 쌓인다든지 네. 이제 대장이 1급지인 그 지역의 대장은 아시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하니까 네. 이제 한 행보를 한다 더 이상 안 오른다. 왜냐하면 갭이 이제 6억 7억 8억이니까 못 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2급지도 행보하고 3급지도 행보하면은 아 이거는 이제 내가 던지는 타이밍이다. 아니면 이 정도 먹었으면 됐다라든지 그거는. 언제 3년, 4년 뒤에 오른다. 더 이상 안 오르고 떨어진다. 투자 오래 해봐서 알겠지만 상승과 하락과 행보는 과거를 보면 항상 있었어요. 있었죠. 예. 그렇죠. 언제 떨어질지 누가 알아? 알겁니까? 쉬면 알지 뭐. 네, 뭐 애널리스트 맨날 급치고 네. 뭐 하는데 네. 뭐 자기는 뭐 맞추나? 그럼 자기 뭐 용을 끌어서 사야지. 인정하시잖아요. 네, 근데 항상 그 상황을 내가 현장에서 파악했을 때는 좀 더 이런 현장에서 내가 좀 타이밍을 좀 빨리 알게 되는 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정부가 규제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풀어줄 기미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매도 타이밍을 우리가 조금 그래도 예상을 좀 해본다면은 정부가 조금 이제 뭐 대출 규제라든지 뭐 양도세 완화라든지 이런 식의 규제 정책 완화 정책이 나왔을 때 네. 이제 매도를 조금씩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책에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8,800만 원을 버는 걸 옛날 투자하신 분들은 큰 돈이었잖아요. 네, 엄청 큰 돈이죠. 요즘은 1억, 2억, 네, 그렇죠. 1억 하면 뭐 그렇네. 네. 뭐. 왜냐하면 체감하는 게 1억을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네. 조정대상 지역에 물건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1억을 번 거는 거의 10억을 번 거야. 네. 세금 내고 나면 네. 그 정도 떨어지거든. 네, 그렇죠. 쌓이본 번이는 10억인데 실제적으로 1억이거든. 네. 이해했죠? 네. 그러면 저는 24%가 그러니까 일반 세율을 빨리 파악해야 돼. 네. 6%에서 42%, 45% 네. 생겼잖아. 그러면 네. 나는 8,800만 원, 24%. 네. 24% 구간에 추가 가세 20%면 44%야. 네. 44%에 지방세 붙으면 몇 프로예요? 48%에서 네. 약 50%잖아. 네, 그럼 절반. 지방, 그러면 국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나는 혼자 매물 조사하고, 인테리어 하고, 네. 임차인한테 우리 선생님 네.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하고, 나가줄 수 있습니까? 네. 내가 들어와 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공투한 거잖아. 네. 국가는. 네. 나는 얼마나 고생했는데, 얘가 왜 내가 바나나 먹어야 돼? 네. 그 바나나 먹잖아. 네. 그러면 자기만의 매도 타이밍은요, 내가 이 정도 먹었으면 됐다 하면 파는 거야. 나는 그래서 24% 구간을 정했던 거지, 저는. 비과세는 어차피 아니잖아요. 네. 맞잖아. 그쵸, 그쵸. 법인세는 33%고. 네. 그럼 내가 내고도 얼만큼 벌었다 하는 그 기준을 잡으시면 되지. 그게 매도 타이밍이지. 아니면 언제 매도 타이밍 잡아요? 돈 필요할 때. 네. 팔든지. 아니면, 뭐 자식한테 뭐 사업하는데 돈 주고 싶은데 팔든지 네. 아니면 이거 팔고 더 좋은 거 사고 싶다 팔든지 매도 타이밍은 뭐 장기 보유할 자신 있으면은 종료해서 가든지 매도 타이밍 어디 있어 그래 파는 거죠 맞잖아요 그게 매도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뭐 시장을 너무 과도하게 예측하기보다는 내 상황에 맞게 당연하죠 그럼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매도 타이밍 어디 있어 그렇죠 이거 먹었으면 됐다 네. 저 아니면 장기 보유하든가 그렇죠 거기 우스갯소리 이런 거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군대 입대하기 전에 사놓고. 네. 제대하고 나니까는 뭐, 3배, 4배 올라 있는 네. 거. 요런 케이스도 있고, 우스갯소리로, 뭐, 사고를 쳐가지고, 운전면허에 의해서, 이건 누구나 네.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고가 났는데, 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다쳐가지고, 그 자기가 또, 뭐,
뭐 합의를 받는데도 진영으로 사게 된다. 네. 뭐 1년 동안 자기는 아무것도 주식을 못 봤잖아. 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민을 갔는데 주식을 안 보고 이민을 갔는데 그냥 뭐 저기 있는지도 몰랐는데 찾았어. 네. 그게 또 뭐 몇십 배 뭐 올라와 있는. 이런 케이스 아닌 이상은 네. 매도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기준을 잡으라니까. 그렇게 해야지 매도 타임 잡는 거예요. 맞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네. 현장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작가님만의 부동산 철학이 있다면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은 네. 사람이다, 부동산 답이다 이런 말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네. 투자를 10년 이상 하다 보면 네. 사람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요.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네. 참 상처도 받고 그쵸. 살면서도 직장 동료나 네. 사업을 하면서도 직원들 네. 직원들 관리나 그래서 요즘 AI 발달되고 무인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쏙 편한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뭔가를 운영할 때는 지금은 비대면이 되게 또 유행하고 있고 한데 지금도 저자님하고 저 PD하고 PD님하고 저하고도 이렇게 사람으로 상대해서 네. 누구 때문에 여기서 네. 이렇게 만나게 되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고 임차인도 사람이고 법무사님도 사람이고 인테리어업체도 사람이고 네. 시공사업체도 사람이고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말해주고 이런 관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는 요즘에 많이 산책을 해요. 제가 잠실에 거주하고 있는데 네. 석촌호수를 많이 걸으면서 그냥 새벽에 좀 많이 걸으려고 해요. 왜냐면 새벽에는 사람이 없거든. 네, 그쵸. 새벽 1시, 2시 없어. 근데도 사람 두세 명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다니는 사람이 네. 있어.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이야, 참, 뛰는 사람이 나는 사람이 있구나. 그때 마스크 벗어도 되거든. 네. 근데 사람 뛰어다니고 나도 한 번씩 벗다가 쓰고 한단 네. 말이죠. 그러면서 또 내가 사색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람이 중요한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고 또 돈이 돈을 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가족의 행복이고 내 그쵸? 삶에 있어서도 네. 내 가정에 좀 나이가 내가 정말 뭐 이 대기업의 회장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네. 무에서유를 창조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정도 벌었으면 또 베풀 줄도 알고 네. 또 제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이 유튜브를 찍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책을 냈고 이 재능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알려주기 위함도 내가 거기서 또 보람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투자가 초보인 분도 있고 고수인 분도 있겠지만 항상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 벌었든 이건복 피디님의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를 내가 배웠다면은 또 이렇게 뭐 유튜브 있잖아요 보내는 거 요즘 네. 그런 것도 좀 보내주시고 네. 또 책도 좀 사고 네. 항상 이러면서 네. 저도 언젠가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 우리 이건복 피디님도 여러분들 만날 수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꿈은 네. 높게 가지시고 아름보이듯 생각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항상 사람의 소중함을 꼭 생각하는 게 저의 철학입니다.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서 20대로 돌아간다고 하시면은 어떻게 투자를 해나가실 것 같으세요? 20대로 돌아간다면은 네. 저는 좀 솔직히 네. 책보다는 좀 무대포로 현장을 그냥 누비고 다녔었습니다. 근데 내가 다시 20대 돌아간다면 네. 책을 좀 많이 읽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혜라는 건 보면 네. 이론 플러스 경험이 지혜인데 저는 경험을 먼저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운동을 했고 또 경상도 사나이다 보니까 외모는 강남 스타일인데 표현이 저거 억양이 세고 이러다 보니까 네. 좀 세게 아무래도 또 덩치도 있고 키도 187에 덩치도 예. 있으니까는 거기다 이름이 또 남호 남쪽 호랑이다 하니까 네. 센 거에 더 센 거로 가다 보면 사람이 거리를 두고 백을 그쵸. 만드는데 네. 좀 더 책을 많이 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20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부동산에 많은 책들을 그냥 읽어보세요. 책값 17,000원에서 2만 원 하는데 네. 그냥 소주 한 잔 안 먹는다 생각하고 책을 읽으면 절대 본인한테 해로운 건 없어요. 책을 선물하는 벗은 진정한 벗이거든요. 네. 책을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면 처음엔 책을 안 읽은 분들이 뭐 한 장 한 페이지 있는데 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쵸. 내가 결론은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돈을 벌고 싶고 또 재테크에 입문하고 네. 싶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20대 분들은 좀 더 눈 시력도 좋고 네. 열정도 좋으니까 계속 읽어봐요. 처음에는 그냥 이해가 안 돼. 내부 찾아서 막 그 용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요. 네. 계속 읽고 또 한 권의 책을 또 두 번, 세 번, 네 번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되고 또 다른 책도 읽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하고 맞는 책이 있어요. 그 저자가 있어요. 네. 그분을 찾아서 이제 카페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들을 또 찾아서 멘토를 세 명을 기르면 좀 더 빨리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해서도 입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많이 도움 돼요. 그리고 저는 그렇잖아요. 현장이죠, 현장. 닥치고 현장이잖아요. 정말 제가 만난 분 중에 가장 현장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그 아직 내 집이 없으신 분들 지금 절망에 빠져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께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그냥
분명히 자괴감에 빠져있어요. 정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네. 안 샀고 그쵸. 청약만 노렸고 계속 그쵸. 청약 당첨은 안 됐고 네. 근데 돌아서면 직장 동료나 지인들이나 친구들은 뭐 자랑하잖아요. 막 옷 벌었다, 시옷 네. 벌었다. 그러니까 멘탈 붕괴되고 집에 있는 그분과 싸우고 네.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래 살았나라는 또 많이 암울해지기 시작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현실을 직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금중이 최고의 금이라는 것처럼 가거는 경상도 사투리로 고마 이자부라 있고 지금부터 하면 돼요. 네. 지금부터 내가 가진 게 5천이다, 1억이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서울은 안 되잖아. 한정되어 있어요. 네. 뭐 분양권이라든지 2년, 3년 뒤에 입주하는 분양권 계약금 10%만 있으면 되잖아. 네. 선생님 무슨 소리 합니까? 그럼 분양권에서 만일에 전매 제한이 없고 팔 수 있다면 세금 77% 내면은 취득세 안 내잖아요. 사도 돈을 벌잖아요. 내가 결론은 5천만 원 꺼내 넣으면 이자 나옵니까? 얼마 됩니까? 없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투자를 해봐야죠. 그 분양권을 사든지 네. 내가 이걸 가지고 투자 입문을 해서 이런 내리막길에 눈을 위해서 굴렸을 때 눈이 쌓이지만 내리막길 팽지에 눈을 굴려봐도 눈이 안 쌓여져요.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달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내가 한번 해보, 과거의 시세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세를 인정. 근데, 이 지역은 20만 인구면 내 갭이 3천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는 기준은 있어야 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지피지김의 별점 비태라고, 이 돈이면 여기는 안 한다는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있으면 돼요. 네. 굳이 내가, 뭐,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데, 지방 소도시에 3천 이상의 갭이면, 안 할란다라는 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러면 괜찮다는 기준을 잡고, 오케이. 그래서 지역을 놓고 비교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놓고, 그래서 부동산은 재책이 있다시피 노가다예요. 아시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시를 통해서든 손포망을 통해서든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든 내가 사고자 하는 이 금액 가지고 매물은 몇 개인지 전세는 얼마인지 그럼 갭 투자했을 때 얼마다. 근데 초보들이 많이 우를 범하는 게 뭐냐면 매매는 3억이고 전세는 2억 7천, 3천 갭이면 들어가네. 자, 세금 빼고 그러면 거기서 산단 말이야. 근데 전세가 많은지 적은지를 봐야 돼. 전세가 많은데 그냥 당장에 3천 갭이다 생각하고 투자했다가 네. 전세가 안 나가면 그때부터는 정말 멘붕 옵니다. 돈 구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소장님 말면 소장님이 돈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다.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항상 네. 전세 수가 있는지 네. 전세가 없는지 내가 샀는데 전세 바로 맞출 수 있는지 네. 전세 대기자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갭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리를 해야 되는지 수리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원래 원 매도자 아니면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나가는지 파악해야죠. 아니면 있는 상태에서 집을 잠깐 수리할 수 있게 2주 정도 비워주는지 네. 안 비워주고 그 사람이 집을 공실이 되어야 수리를 할 건데 수리 안 되면 수리 못하면 그것도 내가 잔금을 넣어야 되는데 3억을 구해야 되는데 나는 3천 갭이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수리비 만약 24평이면 8,500만 원 네. 34평이면 샷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2천, 1,500에서 2천 네. 그럼 그 돈 2천에서 갭 투자 3천에 그러면 얼마입니까? 5,500에. 세금까지, 다주택자면 12%고, 네. 2주택이면 8%고, 네. 무주택이면 1.1%인데, 그것도 생각하고. 그럼 내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없이 3,000 갭이라는 것만 믿고 무턱대고 들어갔다가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또 참고해서. 하지만 저는 그래,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금액 가지고, 확신을 가지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나간 건 있고 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라는 거. 기업부동산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단지 공부를 좀 하시고 이공목 PD님의 유튜브나 닥치고현장 부동산 미치다 책을 읽고 부동산에 많이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많이 다녀보세요. 네. 많이 다니면 인사이트를 길르고 사야 되겠다 말할 때 그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다.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닥치고 현장이라는 걸 집필하면서 솔직히 지금까지 많은 책이 부동산 책이 나와 있는데 현장 답사 발품에 대한 책을 낸 사람은 없습니다. 네, 이유는 뻔한 내용이라 생각하니까. 근데 내가 수강생들 데리고 현장을 수없이 많이 다녔는데 선생님 도대체 현장 다니면서 무엇을 물어봐야 됩니까? 무엇을 파악해야 됩니까?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해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네. 부동산을 매수할 때 임차인을 세팅하잖아요. 네. 예전에는 저는 월세 세팅을 많이 했지만 네. 만약 이제 이 세팅을 하게 되면 저는 항상 화분을 사서 들고 갑니다. 화분을. 그러면 선생님 7년, 8년, 9년, 10년 전에 화분 들고 와 놀랬어. 임차인이 화분을 사주는 임차인 임대인이 처음이니까. 네.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집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집주인 이렇게 해서 딱 주면 임차인은 먼저 첫 번째 감동. 그때는 계약금 청구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수리 문제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 제가 조물주의 건물주, 건물주의의 임차인이거든요. 맞죠? 근데 네. 이 초보 투자들이 어디서 뭐 뗀 것만 배워서 네. 그냥 뭐 수리해달라고 하면은 또 누수가 화자가 발생, 누수가 되면 자기가 이걸 사서 돈을 벌었는데도 계약금은 넣어놓고 잔금은 길게 해서 이렇게 하는 투자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요. 근데 원주민들 솔직히 공시대가 이름이 많으면 누가 살아요? 그쵸. 없는 사람이 산다고. 잘 몰라. 근데 뭐 자기 사고 잔금까지 길게 하고 공시까지 만들어줬으면 2천원 벌었는데 하자 수리비 뭐 50만원 갖고 소장님 덜덜덜 뽑고 매도자 벌덜덜 뽑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네. 정말 해주세요. 100%야 또 여러분들한테 또 복이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꼭 명심하시고 네. 이 현장에 책을 낸 것도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을 주고자 냈으니까 책을 꼭 읽고 현장에 가는데 자신감이 좀 쌓였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한 두 달 뒤에 보면 제가 6개 지역 정말 발품을 이렇게 파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네. 디테일하게 네. 그래 책은 이거야 네. 고수분도 봐도 돼요. 우와 네. 지역 분석 책을 내가 또 지금 원고 지금 거의 좀 들어갔고 지금 수정 중이거든요. 네. 아마 보시면 뜨끈뜨끈한 책이 후속적으로 나오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 네. 현장에 많이 누비는 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닥치고 네. 현장 화이팅. 정말 이제 부동산 많은 이제 투자분들이 현장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네. 정말 말뿐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네. 근데 정말 이 책도 그렇고 정말 오늘 인터뷰하는 것도 들어보니까. 네. 정말 현장이 왜 중요한지 네네네.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 잘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또 지역 분석 책이 나오면은 네네. 그때 한번 또 모시도록 하고요. 네. 이 영상을 봐주신 구독자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도 정말 뭐 감사드리고요. 이건복 PD님 오늘 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책 나올 때 또 초대하실 거죠? 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